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 성용주입니다. 현재 엄영익 교수님 지도하에 분산 컴퓨팅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 내용은 고성능 이종 스토리지 장치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아스플로스 23회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가 본 연구는 현대 스토리지 환경에서 이종 스토리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종 스토리지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은 다양한 타입의 스토리지 장치를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이종 스토리지 시스템 관련 연구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 주제입니다. 실제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약 70에서 80%가 콜데이터로 판단이 되는 만큼 아래와 같이 다수의 서비스들에서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스토리지 장치에는 non-volatile 메모리나 SSD 어레이와 같은 새로운 특장점을 지닌 스토리지 장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반으로 한 헤테로지니어스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non-volatile 메모리, NVM이라고 불리우는 이 non-volatile 메모리는 익히 알고 있는 DRAM의 성질에 비일발성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매우 높은 I/O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기존의 SSD나 하드와 같이 전원이 차단되어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SSD의 특성을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기술의 발전으로 밴드위스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PCIe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읽기 동작을 수행할 때 13GPS의 밴드위스, 쓰기 동작의 경우에는 6.6GPS의 대역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은 가격에도 많은 용량을 제공한다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대용량, 고대역폭의 특성은 레이드 카드와 같은 SSD 어레이를 구성했을 때는 또 선형적으로 장점이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현대 스토리지 장치들의 특성을 수치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현대 스토리지 장치들의 성능 특성을 간략하게 요약한 표입니다. 용량, 가격, 레이턴시 측면에 비교를 해봤을 때 전통적인 이종 스토리지 장치 시스템에서 볼수 있는 퍼포먼스 디바이스, 그리고 캐파시티 디바이스로 쉽게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RAM과 NVM은 퍼포먼스 디바이스의 특성을, 그리고 나머지 SSD들은 캐파시티 디바이스들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다양한 성능 특성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capacity, cost, latency 측면을 넘어서서 밴드위스는 어떤지, 그리고 디바이스의 endurance는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전에 봤던 것처럼 단순하게 퍼포먼스 디바이스, capacity 디바이스로 나누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들은 최근 연구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데이터상으로도 SSD 같은 경우에는 용량, 가격, 밴드위스 측면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차세대 스토리지 장치인 NVM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 그리고 인듀어런스 측면에 장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스토리지 장치들이 어떻게 실제 시스템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위의 계층은 DRAM과 같은 퍼포먼스 디바이스를 배치하고, 그 밑에는 SSD와 같은 캐파시티 디바이스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쓰기 동작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고성능의 퍼포먼스 디바이스에 쓰기 요청을 버퍼링을 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캐파시티 디바이스들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최신 스토리지 장치인 NVM을 배치한다고 하면은 아래와 같이 DRAM, NVM, SSD 순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DRAM과 NVM 사이의 밴드위스 차이로 인해서 DRAM에 있는 데이터를 NVM에 충분히 전송하지 못하는 성능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NVM의 밴드위스가 DRAM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NVM의 낮은 밴드위스 때문에 SSD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또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NVM이 레이턴시는 굉장히 빠르지만 밴드위스 측면에서
낮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읽기 동작을 살펴보면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있을 퍼포먼스 디바이스부터 살펴보게 되고요. 여기에 찾는 데이터가 없다면 그 다음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검색하게 되고, 여기에도 없다면 그 밑에 있는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검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CPU가 모든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순회해야 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마지막 SSD 같은 경우에는 블록 단위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SSD의 낮은 성능이 시스템 전체 성능을 대변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자면 현재 스토리지 시스템 구조로서는 최신 스토리지 장치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읽기 동작에서 모든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CPU 비효율적인 동작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멀티코어 환경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다시 한번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 본 연구에서는 최신 이중 스토리지 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밸류 스토어, 프리즘을 설계하였습니다. 프리즘의 목적으로는 먼저 이중 스토리지 간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높은 동시성 및 데이터 일관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NVMe, SSD, DRAM의 세 가지 종류 디바이스를 어떻게 잘 사용할지 고민해 보았고, 다섯 가지 컴포넌트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NVMe은 버퍼로서 무한에 가까운 내구성과 굉장히 낮은 쓰기 응답 시간을 보장할 수 있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밸류 스토리지로 명명을 하였고, 대용량과 고대역폭을 서포트해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RAM 기반의 캐시를 추가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리드 핫 데이터들을 고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을 효과적으로 동시에 인덱싱을 할수 있는 퍼센트 키 인덱스를 추가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헤테로지니어스 스토리지 인덱스 테이블, HSIT라고 불리는 인다이렉션 테이블을 추가하였습니다. 프리즘 전체 시스템의 동작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키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키를 통해서 각각의 미디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HSIT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크래시 컨시스턴시 및 컨커런시 컨트롤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부 기술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SD 기반의 밸류 스토리지의 대역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write 버퍼인 PWB에서 write 버퍼링을 수행합니다. 이때 PWB에서는 append only 방식의 쓰기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최신의 데이터만 밸류 스토리지로 이동시킵니다. V2, V3, 다시 V2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생하였다고 했을 때 최신 데이터인 V1, V3, V2만 내려보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PWB에서 value storage로의 데이터 이동은 별도의 background thread를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블락킹 오버헤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밸류 스토리지의 고대역폭을 활용하기 위해서 512KB의 청크 단위의 쓰기 동작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첫째로 읽기 동작에서의 최적화입니다. PWB 혹은 리드 캐시 역할을 수행하는 SVC의 경우 아주 높은 수준의 응답 시간 레이턴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중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SSD와 같은 블록 스토리지로부터의 읽기 동작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 매칭 IO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 매칭 사이즈를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서 SSD의 대역폭과 응답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밸류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읽고자 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를
스레드1, 그리고 이 스레드1은 V1을 읽고자 합니다. 이때 스레드 컴바인이 Q라고 불리우는 가상의 Q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Q를 리더 스레드라고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접근하는 이후의 스레드들을 팔로워 스레드라고 하여서 이 TCQ에 계속 인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스레드는 또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이 밑에 있는 IO completion 스레드는 이 value storage가 이 IO 요청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IO completion 스레드가 확인을 하였을 때이 value storage가 현재 IO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맨 앞에 있는 리더 스레드가 뒤에 있는 follow 스레드의 리퀘스트들까지 모아서 value storage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이 completion queue로 모든 데이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다시 한번 위에서는 리더 스레드와 follow 스레드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IO completion 스레드는 이 value storage의 IO가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DRAM의 높은 읽기 성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드 동작만을 수행하는 캐시와 SVC를 설계하였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2QLLU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스캔 동작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스캔 동작을 수행할 때 스캔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이 SSD 내부에 한 블럭에 최대한 모여 있어야만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일한 스캔 동작으로부터 캐싱되는 데이터들은 그림에서 보듯 별도의 포인터를 통해 서로를 연결하도록 하였고, 그 연결된 데이터 엔트리 중 하나가 SVC로부터 이빅션이 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엔트리들을 밸류 스토리지의 하나의 청크로 내려보내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컴포넌트들의 각각의 동작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동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프리즘이라는 키밸류 스토어에 K2와 Key2와 V2 밸류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HSIT라는 인덱스 인다이렉션 테이블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PWB가 여러 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PWB 0번 PWB에 V2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V2라는 엔트리로부터 HSIT라는 엔트리로 포인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서 보이는 백워드 포인터입니다. 백워드 포인터를 전달받는 이 엔트리가 해당하는 PWB 엔트리로 포워드 포인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퍼시스턴트 키 인덱스에 K2라는 키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서트 동작이 완료가 되고요. 이때 포워드 포인터와 백워드 포인터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는 최신의 데이터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V2를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하는 경우 가장 먼저 V2 플랫을 PWB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백워드 포인터를 전달하고 포워드 포인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의 포워드 포인터는 인밸리드를 시키고요. 이 동작은 2번과 4번을 어토믹하게 스왑함으로써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2는 다시 이 엔트리를 통해서 V2 플랫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3번과 4번이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V2 플랫이 최신의 데이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백워드 포워드 포인터를 통한 컨시스턴시 컨트롤은요, 요 C 업데이트를 밸류 스토리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밸류 스토리지 V5가 백워드와 포워드 포인터가 잘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V5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 백워드 포인터를 변경함으로써 이 K5라는 데이터가 쉽게 V5 플랫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프리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서버에 대한 여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 서버를 구축을 하였고요. 이 서버 내에서는 2소켓의 서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켓마다 20개의 코어, 그리고 총 128기가의 NVMe 들어가 있고요. 96기가의 D램 자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장치로는 SSD 어레이를 구축을 하였는데요. 이 아래 보이는 것처럼 레이드 카드당 4개의 SSD를 부착을 했고, 총 8개의 SSD가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교군으로는 KVAL이라는 키밸류 스토어와 매트릭스 KV라는 키밸류 스토어와 락스DB라는 키밸류 스토어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각각 DRAM SSD, DRAM NVMe SSD, 그리고 DRAM NVMe으로만 구축되어 있는 이중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서버 워크로드를 제한할 수 있는 YCSB 워크로드를 통해서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성능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을 살펴보게 되면 쓰기 동작, 그러니까 로드와 YCSB-A 같은 경우가 쓰기 집중적인 워크로드입니다. 쓰기 동작에서도 그렇고 B, C, D 같은 리드 인텐시브한 워크로드에서도 마지막으로 스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YCSB-E 워크로드에서도 프리즘의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13.1배, 그리고 읽기만 동작하는 경우에는 5.5배, 스캔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1.4배 가까이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에서는 라이트 버퍼를 여러 개 배치함으로써 이 멀티코어 환경에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리드 동작을 통해서도 기존 케이벨이나 매트릭스 KV, 그리고 락스디비와 같이 여러 개의 레벨을 비효율적으로 순회하지 않고 HSIT를 통해서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는 효과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GPIAN을 변경을 해보았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데이터의 분포를 변경을 해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핫데이터가 얼만큼 몰려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GPIAN 상수가 0.5부터 1.5까지 증가할수록 조금 더핫 데이터가 몰려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프리즘 키밸류 스토어 시스템이 굉장히 핫 데이터를 잘 관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VAL이나 매트릭스 KV 같은 경우는 프리즘에 비해서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프리즘은 이 PWB나 SVC를 통해서 리드 핫 혹은 라이트 핫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케이벨과 같이 파티셔닝을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집중적으로 핫 데이터들이 몰려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성능이 되려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서버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핫데이터 스킨리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핫 리드 핫 라이트 핫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Opportunistic Thread Combining은 저희가 그 다이나믹하게 배칭 IO를 조절하는 그 스킨을 얘기를 하는데요. 리드 동작에서 이때도 보면은 QDEPTH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64만큼의 IO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였을 때 다이나믹하게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이나믹하게 했을 경우 성능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스토리지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동작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이턴시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더 낮은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배칭 IO를 무조건 높게 하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짧게 배칭 IO를 수행함으로써 레이턴시를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SD의 제한된 인듀어런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PWB라는 라이트 버퍼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100이라는 데이터를 100만큼의 데이터를 보내더라도 한 1, 혹은 1 내외의 데이터만 SSD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이 와프라고 불리우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이터 시스템, 그러니까 2.7이나 3만큼의 데이터를 내려보낼 때 저희는 0.7, 0.3만큼 혹은 0.1만큼만 내려보낸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PWB에서 업데이트가 됐을 때 가장 최신의 데이터만 SSD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 이 SSD 레벨의 와프가 낮다는 뜻은 SSD를 그만큼 적게 쓴다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의 인듀어런스, 즉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멀티코어에 대한 확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버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수의 코어, 다수의 스레드가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CPU 코어의 수를 늘려가면서 이 저희의 스토리지 시스템이 선형적으로 성능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YCSB-A 같은 쓰기 집중적인 워크로드에서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YCSB-C 같은 읽기 집중적인 워크로드에서도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캔 인텐시브한 워크로드에서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시스템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차이가 없는 경우도 도드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 이중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가지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각 장치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각 컴포넌트들은 Opportunistic Thread Combining이라든지 Asynchronous Bandwidth Optimized 같은 스토리지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스킴을 추가를 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forward pointer와 backward pointer를 통해서 crash constancy와 concurrency control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스토리지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었고, 각각의 장치들마다 고유의 특장점이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전통적인 계층적 구조를 살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리즘 시스템의 설계 방식과 컴포넌트들이 미래 컴퓨팅 환경에서의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